평창 동계올림픽, 북한응원단, 감연응원 파도터기에 까치까치, 전날은 노래도 스웨덴 전응원도 기대. 점. 북한응원단이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한 단 1팀의 두 번째 경기를 응원할 것으로 알려지며 어떤 응원을 펼칠지 관심이 모아진다. 북한응원단은 12일 오후 9시 10분 강원도 강릉시 관동아키센터에서 열리는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한 단 1팀과 스웨덴 대표팀의 조별리그 B조 2차전 경기를 응원할 예정이다. 북한응원단은 당초 이날 오전 강원도 평창군 용평알파인 경기장에서 열린 알파인 스키 여자 대회전에도 참석해 첫 야외 응원을 벌일 계획이었지만 기상 악화로 경기가 연기돼 응원에 나서지 못했다. 북한응원단은 지난 10일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 1팀 스위스전에서 다양한 응원을 펼쳤다. 빨간색 체육복 차림의 이들은 한반도기를 흔들며 힘내라, 힘내라, 이겨라, 이겨라, 조국, 통일 등을 외쳤다. 또 순차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파도터기를 선보여 관중들의 환호를 끌어내기도 했다. 다양한 응원 도구도 등장했다. 북한 응원단은 탬버린을 흔들거나 김일성 가면 논란을 일으킨 잘생긴 남자의 가면을 들고 흥겹게 몸을 움직였다. 스위스전에서 단 1팀은 8대0으로 패했지만 북한 응원단은 한동안 자리에서 나의 살던 고향은 까치까치 전날은 우리는 하나 등을 불렀다. 다양한 응원 볼거리를 선보인 북한 응원단이 스웨덴전에서는 어떤 응원을 펼칠지 주목된다.